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실제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실제로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실제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가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사람만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을 못하시는 분은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냥 이름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올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는 것입니다. 찔끔찔끔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내 안에 있느냐는 이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을 간직하고만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랑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아니면 인색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움켜지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나는 이 사랑을 누구에게 얼마나 베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언제나 사랑을 동반합니다. 오늘 내 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는요 인내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을 쌓고 있느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